안녕하십니까. 강릉FC 대표 벤입니다. 이번엔 대구 3대 떡볶이 신천시장 궁전 떡볶이에 왔습니다. 역시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미어 넘칩니다. 자, 이제 떡볶이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태네 민혁 코치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 만두가 보이는데요. 맛을 떠나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떡볶이 1인분에 1,500원입니다. 가격 한번 보시죠. 사실 그 전에 대죽밥을 저희는 먹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1인분씩 시켰습니다. 떡볶이 1인분 1,500원, 만두 1인분 2,000원, 어묵 1인분 1,500원, 계란 2개 1,000원, 굴피스 1개 1,500원, 총 7,500원입니다. 참고로 카드가 안 되고 현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려고 하다가 현금이 없어 우리 민혁 코치께서 계산하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굴피스는 셀프이기 때문에 제가 거동이 불편하므로 우리 민혁 코치가 굴피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입구에 거동이 불편해 앉아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맛집은 맛집인데 왔습니다. 자, 드디어 민혁 코치가 굴피스를 들고 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굴피스부터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되면서 엄청 맛있게 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바삭하게 튀겨진 오뎅이랑 만두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민혁 코치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국물 떡볶이로서 카레와 후추향이 나는 떡볶이입니다. 거기에 튀김을 찍어 드시면 매우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민혁 코치가 계속 먹고 있는데요.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민혁 코치가 아무래도 시원하게 못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 3대 떡볶이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먹는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민혁 코치가 적응하였는지 속도를 한번 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달떡이 더 입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민혁 코치도 엄청 잘 먹어놓고 달떡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애기 입맛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두 개만 먹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혁 코치께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